네, 2021년 7월 21일 이정훈입니다. 문비어 청과가 너무 심하네요. 정말 심하네요. 수송기 보낸 게 그게 그 대단한 아이디어입니까? 한번 딱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죠, 20날 청해부대 34진이 공군의 급육이죠. 수송기로도 쓰인죠. KC-330 두 대를 타고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수송기로 이들을 귀국시키는 아이디어는 대통령이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녁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해부대 관련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바로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행기 두 대를 보내서 다 후송을 하게 했다. 공중 급유 수송기를 급파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만큼 대통령은 마음이 타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신속한 조치를 명령하고 지시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질문을 하죠. 청와대 책임론과 사과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20날 어제죠.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께서 군의 대처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머리 숙여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좀 피해갔죠.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장관이나 합참의장 경질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모든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할 시간이고 야당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깊이 듣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하고 피해갔습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쩌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지난 7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를 열면서 세 가지인가 지시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우리 청해부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는 문제에 관련해서, 첫째, 공중 급유 수송기를 급파해서 방역 인력, 의료 인력과 방역 치료 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할 것 등등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20날 닷새 후에 이제 청해부대가 돌아오는데, 그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문 대통령, 특별히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 잘 안 하는데 하셨네요. 오늘 청해부대원들이 전원 국내로 들어온다.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애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 근심을 덜어줘야 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신속하게 군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하는 조치는 우리 군이 나름대로 잘 대응한 거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날도 이제 박수현 수석이 그때는 또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서 이렇게 주장했죠. 우리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국가가 이런 것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욱 장관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 해외 파병 부대원들을 포함해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적극 추진했지만 2월에 촌항한 청해부대 백신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라고 한 후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무서운 책임을 통감한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까지는 팩트죠. 이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머나먼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청해부대가 아덴만 인도양에서 작전한 줄 알았더니 수에즈 운하를 건넜는지 희망봉을 지났는지 모르지만 대서양 가나 쪽에 가 있었다 그러죠. 대서양, 남대서양에서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301명 중에서 270명입니다. 거의 뭐 90%, 300명이면 270명이 90%니까 뭐 90%의 확진자가 나온 거죠. 그전에는 뭐 조금 적었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먼 거리에서 최단 시간 내에 병사를 데리고 오려면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비행기에는 답이 없죠. 그럼 비행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항기가 있고 정부기가 있는데, 민항기를 동원하려면 복잡하죠.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정상회담할 때 말고 남북 무슨 회담을 할 때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민항기 회사들이 북한에 가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군용기를 동원해서 기자들을 이북으로 실어 나른 적이 있었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부기에는 사실상 군용기가 전부 다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비행기 중에서 300명을 싣고 아프리카까지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 공중급유기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KC-330 시그너스, 시그너스가 100조인가요? 그렇게 닉네임을 붙인 KC-330 급유기 겸 수송기 4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해외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고요. 세계 최대의 비행기로 A380이 있죠. 에어버스 380. 그건 아주 크니까 예외로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잉이 민항기를 만드는데, 이 태평양을 넘어가는 비행기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보잉 747. 747은 엔진이 네 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든 보잉 777, 엔진 두 개입니다. 조금 더 작죠. 이게 있듯이 에어버스에서는 에어버스는 간단합니다. 에어버스는 380을 제외하면 A330이 엔진 두 개고 대륙간을 넘어가는 거고 A340이 엔진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A340은 보잉 747에 비교하시면 되고 A330은 보잉 777에 비교하시면 됩니다. 뭐 약간 크게 차이는 있겠죠.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태평양을 서울에서 뜨면은 논스톱으로 미국까지 갈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만 킬로 이상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그 정도 가니까 대륙간 비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프리카까지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는 우리 공군이 이 A330을 토대로 한 급유기 겸 수송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KC-330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비행기는 한 번에 급유기를 안 실을 때는 수송기를 쓰입니다. 짐을 안 실으면, 사람만 실으면 한 300명 이상 실을 수 있습니다. 짐을 많이 실으면 좀 줄겠죠. 그리고 사람을 안 싣고 공간은 변하는 게 없어요. 밑에 이제 기름 넣는 칸에다가 기름만 실으면 또 상당한 급유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행기밖에 없죠. 급히 데리고 오려면. 누가 봐도 뻔한 대답입니다. 근데 이거 한 대만 보내도 사실은 되죠. 갈 때는 이제 그 배를 끌고 와야 되니까. 배가 이제 작전을 한몇달 하다 보면 밑에, 배 밑에 조개 따개비가 붙어가지고요. 배가 상해요. 그리고 속도도 느려져요. 저항이 커서.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고압으로 물을 쏴서 다 띄워내고, 그 다음에 막 배에서 돌아가는 그 구동기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정비도 해야 되니까. 한 6개월쯤 뛰면은 끌고 와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병사들을 빨리 데려와야 되니까 비행기로 데려오고, 그 배를 끌고 올 사람들을 또 300명을 보내야 되잖아요. 갈때 300명 태워서 갔다가 그배 끌고 오게 하고 그쪽 병사들은 싣고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뭔가 하면, 비행기 보내는 거 외엔 답이 없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공군에서 공짜만 아는 사람도 다 안다. 육군도 안다. 근데 뭐 대통령 아이디어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A330이 장거리 비행기는 맞지만 아프리카까지는 한 번에 못 갑니다. 서아프리카까지는, 대서양 쪽까지는. 중간에 한번 기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잉 747도 마찬가지고요. 777도 마찬가지고. 에어버스 380도 아마 한번 내려야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 뭐가 협조가 필요하느냐. 기착지 군용기가 갑자기 어느 나라든지 간에 외국에 군용기가 들어오면 예민해집니다. 그 군용기가 군인을 태우고 와서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다 협조를 해야 합니다. 민항기도 물론 협조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각국, 우리나라 서울 인천공항 가면 아시는데, 거기 비행기 가만히 보시면 한 거의 2, 3분에 한 대씩 뜨고 내립니다. 그러니까 쫙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새로운 비행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세우고 하다 보면 일이 확 늘어나요. 그 공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전에 군용기니까 더 협조를 구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 대한민국 해외에 나가 있는 무관들을 요령설이 나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뛰어다녀가지고 인도양에 있는 한 국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그 나라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뭔가 이제 배려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기름도 좀 받고, 왜냐면 기름이 없어서 못 가는 거니까. 중간 기착을 해서 날아갔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제 그걸 태워서 왔는데, 이때 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민항기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서울에서 파리를 간다 그럴 때 쭉 서쪽으로 중국을 지나서 뭐 키르기스탄 탄탄탄탄 나라 지나서 그다음 유럽의 그리스부터 지나서 파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들과 사전에 그들의 영공을 통과하잖아요. 영공 통과에 대한 협정을 맺고 뭐 돈도 좀 줘야 됩니다. 그건 이제 장기 베이스로 하니까 더 쉽죠.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미리 해놓지 않으면 그 나라를 또 공군이 있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비행기 오는 걸 사전에 다 알고 있어야 뚝 보고 있다가 아 저거는 대한항공기구나 이렇게 또 그쪽 신호도 오지만 그러다가 안 오는 게 있고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전투기 띄워서 확인한 다음에 이상하면 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영공 바깥에 카디즈라고 하는 방공식별구역을 만들어 놓고 뭔가 이상한 되게 군용기들은 슬쩍 오잖아요. 통보 안 하고. 통보하고 오는 미군기들은 우리가 이제 딱 보고 알으니까 보고 오는데 소련기라든지 러시아기라든지 중국기는 그냥 오니까 우리 전투기들이 뜨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항기들도 다 통보를 하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군용기 KC-330이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 간다 그러는데 어느 나라 영공을 지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떠갖고 이렇게 남해로 해갖고 동진하에서 거기는 피해간다 치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 한 20개 나라의 영공을 통과한 걸로 아는데 그 협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 무관 요원들이 무지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며칠 사이에 해내느라고 동시에 다 해내느라고 국정원 직원들까지 뛴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도 뛰었을 겁니다. 아마. 외교부도 뛰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 군상이기 때문에 무관들이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고 어떤 조건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비행기가 발병한 지 5일 만에 우리 비행기에 가서 싣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플랜을 짜는 거거든요. 사람을 빨리 싣고 오려면 비행기밖에 없다. 근데 비행기를 띄우려면 구차하니 기착지 하나 잡아야 된다. 어느 나라가 해줄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영공 통과하는 날 도움받아야 된다. 허가받고. 이거 대통령이 15일 탁 던졌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요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 하는 순간에 합참하고 다 뛰는 겁니다. 합참이 아니라 국방부가 뛰는 거죠. 무관들 이용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아이디어 짜서 국가안보실로 올리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15일에 읽는 겁니다. 아, 대통령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국방을 이 모양으로 해요? 어? 대통령 하는 거 보면 국방이 영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이 KC-330이 300명 태울 수 있다는 걸 알기나 합니까? 저는 압니다. 에어버스 공장에도 가봤고 보잉 공장도 가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문 정부가 지금 이 코로나 계엄령 독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번에 김경수 씨 유죄가 나와서 코너에 몰리고 계속 절절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대통령이 이걸 하려면 사실은 서욱 장관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돼요. 통수권자로서.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국민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욱 장관을 지탈을 하든 서욱이 따라오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자기는 유체이탈 합법으로 싹 빠지고 자기는 좋은 거 밑에서 올리려는 아이디어인데 비행기 보내서 빨리 싣고 오라 이것만 아이디어 던지고 사과는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무슨 통수권자입니까? 이게 무슨 문비 어천가입니까? 그리고 왜 매는 서욱 장관을 때립니까? 서욱 장관 잘하지도 않지만 왜 거기 매를 때리는 쇼를 하고 박수현이라는 사람은 국민하고 소통을 하면 되지 왜 대통령을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다닙니까? 지금 가만히 보세요. 어떤 매체에 가서 지금 박수현 씨가 인터뷰를 했나요? 제가 감히 말하는 정통 언론,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하고는 못합니다. 좀 심한 말인가요?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문비어천가입니다. 대통령 이러시면 안 되죠. 수송기 보낸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 대통령으로서 내가 보기에는 그 전에 미국에서 자기 정상회담하고 왔을 때 얀센 보내줬잖아요. 한국 국군 다 맞추라고. 근데 그거 안 맞추고 민방위에다 하고 예비군한테 돌렸죠. 에? 왜 그랬어요? 그때 맞췄으면은 좋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우리 국군 용사들 60만 군인을 거의 100% 다 맞았습니다. 다만 청해부대 몇 군데가 빠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청해부대 사람들이 갈 때
뭐 진단 키트를 뭐 넣니 그거 가지고 또 우리 기자들이 비판하던데. 아니 제가 어디 취재를 갈때 저는 취재는 내가 책임집니다. 근데 내가 갈때 무슨 장비를 거기 갔으면 위험 지역이니까 이 장비 갖고 가십시오 하고 주는 건난그 장비는 몰라요. 간단한 사용법만 알고 가는 거지. 근데 가서 보니까 뭐 잘못됐다. 그래갖고 군이 수뇌과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군인들이 싸우러 갈 때는 정경 씨가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서포트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뭐 우리는 똑바로 했다. 뭐 군이 틀렸다고 뭐 주장을 하던데 정경 씨가 그건 아니죠. 해외로 가는 군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미안하다 그래야죠. 서욱 장관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정은경 씨가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문제가 많습니다. 문비 요청과 심하다 심해. 오늘 저희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